자, 뭐 이어서 이제 175페이지에 뭐 사동, 피동, 전미사와 관련돼서 붙이는 것, 즉 어형을 밝혀 적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편적인 우리 사동 접사와 결합될 때는 어형을 밝혀 적었음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거기 예를 들어 교재 176페이지에 어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이, 희,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뭐할 때, 그렇죠. 본 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돌이다가 원래 돌다에서 파생된 말이지만, 칼로 돌이다 할때 돌이다는 돌다라는 말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이와같이 본 뜻에서 멀어진 것은 비록 보편적 접미사를 통해서 파생됐다 할지라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부가 붙어서 된 말도 역시 소리대로 적는 경우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다에서 파생됐지만 밑없다, 웃다에서 파생됐죠. 그래서 우습다라고 하는 것, 밉다에서 파생됐지만 밉부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본래에 있어서의 그런 의미로부터 멀어진 거죠. 원래 밉다에 밉부다는 밉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간다, 밉부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결국 이게 된 거고, 웃다에서 나왔지만 우습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이었던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본래 뜻과는 멀어졌죠. 그래서 형태를 밝게 잡고 소리대로 적는다는 걸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176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전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자, 보통 우리가 전미사는 된소리로 적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꿈깔때기 적다와 관련돼서 제시했는데요. 특히 꾼이라는 말, 심부름꾼, 익살꾼, 일꾼, 장꾼 등 전부 다 꾼으로 통일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 기억하시는 가운데 거기 밑에 갈, 깔은 깔로 통일해서 빛깔, 때깔해서 깔로 통일하고, 대기 역시 떼기로 통일해서 볼때기, 볼때기라고 적게 되겠고요. 그 금치와 꿈치 가운데는 꿈치로 통일했죠. 그래서 뒤꿈치, 팔꿈치, 꿈치로 적습니다. 다만 이제 배기와 빼기가 혼동될 수 있는데, 배기와 관련돼서는 배기로 쓰는 항상 배기로 적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귀퉁뱅이, 또는 나이배기, 또는 언덕배기, 육자배기 할 때, 또는 우리 두살배기,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나이가 찼다, 들어 보인다 할때 두살배기라고 이렇게 적게 되죠. 뭐 그런 부분도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어느 것이 꽉 차여 있을 때 나타날 때도 우리가 알배기처럼 백이라고 적을 때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한 형태 소환에서 또한 기역, 비역 받침 뒤에서 빼기로 손을 날지라도 빼기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뚝빼기라고 했지만 뚝빼기라고 적는다는 점, 학빼기로 손을 하지만 학빼기로 적는다는 것도 역시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빼기로, 우리가 소위 발음대로 빼기로 적는 경우들이 있죠. 고들빼기, 대갈빼기, 머리빼기, 특히 신체와 관련돼서 속되게 표현할 때 빼기를 쓴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곱빼기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적다와 적다와 관련해서도 알아두는데, 적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적다, 어형을 밝혀 적지만 만약에 적다라고 할 때에 그러는 본래의 그런 적다라는 의미가 없을 때는 소리대로 적다로 적는다. 그래서 맥적다, 멋적다, 해망적다, 겸연적다라고 적고요. 특별히 그 맛적다라고 할 때는 맛은 싱거울 수가 있죠. 맛이 제대로 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대로 맛적다라고 적고요. 멋은 양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멋적다로 적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탈락과 관련돼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음운의 변동에서 탈락, 리을 탈락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을 텐데요. 다음 같은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접근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탈락된 채로 적어야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리을 탈락. 어떤 경우에 그렇다면 이런 탈락이 일어났을까? 리을 탈락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음 같은 경우죠. 리을 탈락. 체언에 있어서는 체언의 니을 받침으로 끝난 채, 자, 체언의 니을 받침으로 끝난 것 다음에 뒤에 뭐가 왔을 때, 그렇죠, 니은으로 시작된 말이구나, 디귿으로 시작된 말이구나, 그 다음에 시옷으로 시작되는 말, 그 다음에 지읒으로 시작된 말이 왔을 때 니을이 탈락하는 것을 볼수 있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소리 있다, 소리 했다가 나무가 만났을 때 니은 앞에 니을이 탈락돼서 우리가 어떻게 적죠? 그렇죠,
소나무로 적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둘 수 있는 것이라서 체언 다음에 체언이 무슨 받침? 니을 받침으로 끝난 체언 다음에 니은을 셔 때문에 오면 결국 탈락한다는 환경을 갖다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귿으로 시작된 말이 왔을 때는 또 어떻게 우리가 됐을까?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가 이게 있었습니다. 한자어가 돼서 부당이 있어. 부당. 자, 이게 쓰면 원래 이제 부당이 아닌데 불당인데 디귿으로 시작된 말 왔을 때는 이 불로 적지 않고 불로 적죠. 그래서 부당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니얼이 탈락하는 형태고요. 시옷이 탈락하는 형태, 시옷이 탈락하는 게 아니라 시옷이 왔을 때도 니얼이 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다음에 소가 왔다 할 때 시옷 앞에 니얼이 탈락돼서 마수라고 하죠. 이 경우도 하나 다른 걸 한다면 한 말 두 말 할 때 말과 한 대 두 대 할 때 대가 있죠. 말과 대가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탈락해서 마대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니을 탈락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물을 끌어올리는 것과 관련돼서 물자유가 있죠. 지읒 앞에 니을이 탈락되니까 뭐가 됐습니까? 이 경우에 무자유가 됐죠. 이것들도 같이 지읒 앞에 니을 탈락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체언에 있어서 니을 받쳐놓고 끝난 체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된 말, 디귿, 시옷, 지읒으로 시작된 말은 니을이 탈락하는 환경이 돼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용언이 왔을 때 환경 속에서 얘기하는데요. 용언. 자, 용언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을 들러도 얘기할 수 있죠. 아, 저 용언에 니을 받쳐 끝난 용언. 니을 받쳐 끝난 용언 다음에 다음 같은 경우가 갔다 봅시다. 그래서 니은으로 시작되는 말이거나 또 니을로 시작되는 말이거나 미음으로 시작되는 말. 그 다음에 비읍으로 시작되는 말, 시로 시작되는 말, 오로 시작되는 말 왔을 때 니을이 탈락하는 환경을 갖다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결국 다음 같은 경우가 있겠죠. 하나의 예를 들까요? 용 가운데 갈다를 통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갈다. 갈다여간 간에 니은으로 시작된 말이 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니을이 탈락하고 간이 되겠죠. 만약에 갈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된 말 는이 왔다. 그래도 이 경우는 뭐가 됩니까? 간은이 되죠. 자, 니을이 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 다음에 리을수록이 왔다. 이렇게 리을수록. 니을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이 경우는 앞에 니을이 탈락되고 이것이 갈수록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 갈수록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니을이 탈락한 형태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미음으로 시작된 말이 왔을 때 미음으로 시작된 말이 왔을 때도 역시 니을이 탈락하는 환경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둔다면 갈 다음에 뒤에 미음새가 왔다. 그러면 이 경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감세, 내가 감세가 되죠. 자, 비읍으로 시작된 말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읍 미다가 왔다 그러면 이때는 가냈다가 비읍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 니을이 탈락한 상태에서 뭐가 됩니까? 갑미다가 되죠. 또 하나 갈 다음에 시기로 시작되는 말이 왔다 그러면 뭐가 탈락하고요? 니을이 탈락한 상태에서 이것이 가시오가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갈 다음에 오가 오게 되면 이것도 역시 니을이 탈락돼서 가오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체언과 용언에 있어서 니을 받침으로 끝난 말, 니을 받침으로 끝난 말 다음에 결국 체언에 있어서 나도 사자가 온다든가 니을 받침, 용언에 어간 니을 받침 다음에 나라만 보시오, 나도 사자. 그러면 윙 날개. 그런 어떤 그 옷이 있다고 봅시다. 날개 옷이 있다면 그 날개 옷이 정말 날 수만 있다면 나도 사겠다. 나라만 보시오. 나도 사자. 이런 식으로 외워둔다면 니을 탈락. 이것은 탈락한 채로 적어줘야 맞는 표기가 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그 177페이지에 보면 디글리르의 또 호전 현상과 관련돼서 자음 표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디글리얼에 있어서의 호전현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시옷으로 적고 즉 디귿을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은 디귿으로 굳이 적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반면에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이유가 있는 것.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한다면
디귿으로 절 이유가 없는 것은 그대로 뭘로 적느냐? 시옷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대표적 가운데 더, 쌤 있죠?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대로 시옷으로 적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도 덜 때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대로 우시 젓는 거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사뭇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 시옷으로 적습니다. 자, 근데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것은 뭘로 적어야 되느냐? 바로 디귿으로 적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디귿열에 있어서 혼연현상을 해서 정리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설이 있습니다. 설에다가 다리 만났을 때 그 설다리라고 잡고, 자, 이때 발음을 갖다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니을을 디귿으로 바꿔서 뭐라고 합니까? 섰다리라고 하죠. 또 사흘, 사흘에다가 날이 만나면 사흘날 할 때 사흘날 하지 않고 이것을 사흔 날로 하고요. 나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흘날이 아니라 시작 나흔 날로 적게 된다는 점. 그래서 사흔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작 나흔날 관련돼서 좀 정의해야 되고, 또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다라타가 있을 때 이 경우에 잣다라타, 잣다라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니을을 뭘로써 다 같이 디귿으로 제시한다는 점. 따라서 잣다라타 라는 표현도 우리가 생각을 해둘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사흘날이 뭐가 되고 시작 사흔날, 나흘날이 뭐가 된다 시작 나흔날이 된다는 이런 표현도 역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따라서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것은 디귿으로 적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들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삼진날도 마찬가지죠. 삼진날이 삼진날, 숟가락도 역시 우리가 술가락이 숟가락 됐다 이런 것들도 역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있는 것은 디귿으로 적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밖에 비읍과 히읗의 첨가와 대해서 우리는 앞서 배웠죠. 비읍이 첨가되는 대로 히읗이 첨가되는 대로 그렇게 같이 우리가 쓰게 된다. 특히 히읗이 첨가되는 경우는 축약 형태로 나타나서 머리카락, 숙회, 살코기, 수탁, 노란 암팍, 암쾌 이와시 거센 소리를 표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비읍이 첨가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뒤가 쌍시옥결, 쌍시옥결이라 또는 때가 왔을 때 비읍을 첨가시켰죠. 그래서 맵살, 햅살, 좁쌀, 볍시, 입대, 접대, 하나 더 온다면 뎁사리, 사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뎁사리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읍이 첨가되는 경우에 하나에서는 그게 쌍시올결과 그 다음에 때결이 있죠. 쌍시올결에 있어서는 그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할 때, 벽시할 때 시, 햅쌀할 때, 쌀 있죠, 쌀할 때 비읍이 첨가됐죠. 그 다음에 뎁사리, 쌀이가 왔을 때도 역시 비읍이 첨가됐다. 따라서 시쌀쌀이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정리됐고, 그 다음에 때가 왔을 때도 역시 비읍이 첨가됐죠. 그래서 입대, 그 다음에 접대 이렇게 해서 비읍이 첨가되는 환경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해와 해, 핵곡식, 그해 생산된 어떤 곡식을 얘기할 때 해라는 말이 있을 텐데, 해 다음에는 뒤에 이제 뭐가 나올 때가 많냐면 뒤에 된소리, 된소리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거선소리가 나왔을 때는, 된소리나 거선소리 할 때는 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애사소리, 해 다음에 애사소리가 왔을 때, 애사소리가 왔을 때는 시옷을 갖다 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와 관련해서는 해, 뭐가 있습니까? 해, 땅콩 이렇게 해서 된소리가 오게 되면 해를 씁니다. 해, 콩, 거선소리가 오더라도 이같이 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고, 애사소리가 오게 되면 뒷수를 대수로 시킨다는 사이시옷을 받쳐줬는 거죠. 그래서 햇밤, 햇밤이다 할 때 앞에 시옷 받쳐 붙여야 되죠. 뒷수가 대수로 되니까. 이 밖에 햇고구마, 마찬가지죠. 시옷 받쳐 붙인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해를 쓸 때는 뒤가 된소리나 뭐가 왔을 때, 거선소리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애사소리가 오게 되면 시옷을 쓴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그의 쌀이라고 할 때, 쌀이라고 하는 말에 붙는 말에는 각각 다 비읍을 붙인다는 거 하나 되겠죠. 그래서 비읍이 첨가된다. 햅쌀, 찹쌀, 그 다음에 좁쌀 이런 식으로 비읍이 첨가돼서 적게 된다는 거 하는 거. 그도 그럴 것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세 고구 때 비읍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쌀로 바뀌게 돼서 오늘날 쌀이 됐죠. 따라서 원래 쌀이라는 단어는 비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쌀 관련해서 비읍이 첨가되는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자, 준말과 관련돼서 준말 표기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이번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준말 표기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별 세 개 정도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준말 표기와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모음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대어가 축약돼서 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가끔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것이 맞춤법상의 이야기에서 이 대가 들어가야 할지 대가 들어가야 할지 우리가 헷갈릴 때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대가 들어갈 자리는 하가 들어갈 수 있고 대가 들어갈 자리는 해가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이걸 풀어서 대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면 대어가 들어갈 수 있다면 대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장이 맞는지 한번 해볼까요? 가끔 시험 문제 출제가 됐는데, 형이 돼서 그러면 안 돼. 형이 돼서 그러면 안 돼.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야, 틀렸죠? 이 부분도 틀렸죠? 우리 국어에서는 서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어서. 이것에 이제 줄여서는 뭐가 되겠죠? 줄이면 대서가 되겠죠. 그래서 대서는 맞지만 대서는 틀린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안 될 때도 이 경우도 역시 틀렸죠. 안 돼라고 해야 맞겠죠. 안 돼. 왜? 우리 국어에서 문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단어로 끝나야 되는데 되는 용언의 어간이죠. 이거 자체로서는 문장이 끝날 수 없다. 반드시 뒤에 어머러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어 형태 줄여서 대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두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험이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줄임말과 관련돼서 또 하나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문장을 갖다 제시해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 어제 비로 웅덩이에 물이 괴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괴었다. 그 다음에 고였다. 그 다음에 괴였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 중에서 맞는 표현은 뭘까? 이 중에서 맞는 표현은 뭘까? 이렇게 질문 나왔을 때 어떻게 답할까요? 이 중에서 맞는 것은 어제 비로 웅덩이에 물이 괴었다가 있습니다. 고였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괴였다가 있다. 이 중에서 맞는 걸 찾아라. 그러면 이 경우는 요것과 요걸 맞지만 요건 틀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괴였다. 아, 이렇게 했었죠. 왜 그러냐? 자, 이와 관련해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 이, 어. 자, 모음 다음에 모음 이형 형태가 나왔을 때는 요 경우는 두 가지의 축약을 인정해 주죠. 이렇게 한번 축약을 인정해서 요게 괴어가 되게도 이렇게 축약을 인정해서 고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생각해 두면 되겠죠. 그래서 괴여와 고여가 맞지만 이것을 이중으로 축약해서 이 경우를 괴어라고 하면 틀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준말 표기 관련해서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다음 같은 환경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둬야 하는데, 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그 유성음, 유성음이라는 것은 울림소리죠. 유성음 다음에 하가 나왔을 때. 자, 유성음 다음에 하가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무성음이 있죠, 무성음. 무성음 다음에 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즉, 성대를 울리고 나오지 않는 소리를 무성음이라고 하고, 성대를 울리고 나오는 소리를 유성음이라고 하죠. 따라서 유성음 다음에 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근데 이것을 한번 해볼까요? 이때 하가 나오면 모음만 줍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할 때 이때 니은이 울림소리죠. 이게 울림소리 다음에 하가 오면 모음 아가 줍니다. 아가 주니까 축약해서 이것이 뭐가 된다? 간편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성음 다음에 하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 같은 경우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죠. 생각하기가 있다. 생각하기 같은 경우는 이때 기억이 무슨 소리? 무성음이죠. 이때는 하 전체가 완전히 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표현은 생각해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을 들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좀 더 확장돼서 한다면 간편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어떻게 될까? 간편하지 않다.
간편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이때 니은이 울림소리죠. 아니 울림소리. 그렇죠. 울림소리죠. 유성음이죠. 그럴 때는 모음 아만 준다. 축약되니까 치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이 모음 다음에 아가 오면 이때 이가 탈락합니다. 그래서 요것의 완전한 축약체는 찬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하지 않다. 생각하지 않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앞서 기타치피 이때 기억이 무슨 소리? 안들림 소리. 안들림 소리가 나왔을 때는 하 전체가 준다.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주름이 지안타가 되고 이 다음에 아가오면 줄여서 잔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둬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소리가 울림 소리가 나오면 찬타가 나오고 앞에 소리가 안들림 소리가 나오면 잔타가 나온다. 이렇게 준말 표기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형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 하면 하나씩 더 한번 연습을 해본다면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다는 문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다. 섭섭하지 않다라는 문장. 그래서 흔하지 않다, 섭섭하지 않다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지? 섭섭하지 않다. 그러면 흔하지 않다 할 때는 앞에 니은이 울림소리죠. 울림소 다음에 아가 나오면 결국 이거 축약돼서 치. 그래서 흔치 않다.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흔찬타라고 해야 맞겠고. 섭섭하지 않다 할 때 이 비읍이 울림소리가 아닌 안 울림소리니까 하 전체가 줄고 지안타. 지안타니까 줄여서 섭섭찬타가 되나. 이런 준말 표기에 대한 문제가 들어시비 잘 나왔던 것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미 표기입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어미 표기. 주요 어미와 대해서 어미는 음운을 나타내는 어미를 제어하는 애사소리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미 표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어미 표기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먹겠는가. 어미 표기 관련돼서 하나 얘기한다면, 자, 보통 우리가 리을 받 우리가 소위 보면 리을로 시작되는 리을 받침 어미가 있어요. 리을 받침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 그렇죠?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자, 이렇게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 가운데 뒤가 이놈 저럴 때는 소리가 된소리 날지라도 뭘로 적어야 되냐면 애사소리로 적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음 같은 경우에 있죠. 리을 개, 리을 지연적, 리을 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가 나왔을 때 뒤가 애사소리가 나올지, 그렇죠? 이 애사소리가 된소리 돼서 리을 개, 리을 지라도, 리을 지연적 소리 날지라도 애사소리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수험생들이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인데 갈개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것을 물론 소리가 갈개로 납니다. 그러나 적을 때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어떻게 적어야 돼? 갈개로 적어야 된다. 이것이 그 다음에 갈지연정 이렇게 적어야 되고 갈지라도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둘 것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예외가 있다는 거지. 어떨 때만? 그렇죠. 의문형 어미가 나왔을 때, 의문형 종결음을 쓸 때, 의문형 종결음. 자, 음운형 정결음형 형태로서 보게 되면 누가 하느냐? 세 가지. 리을꺼, 리을꺼, 리을까, 그 다음에 리을쏘냐. 이런 식으로 음운형 정결음으로 쓸 때만 된소리로 적는다. 따라서 무엇을 먹을꼬, 무엇을 먹을까, 내가 너를 보낼 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꽃가 쏘냐. 이런 식으로 음운형 정결음이가 왔을 때만 된소리로 적게 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와 관련해서 이제 어미 표기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건데요. 다음 같은 것들이 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보면 종결어미, 그러니까 우리가 미종결, 미종결되어 종결어기 미종결 종결되지 않았을 때, 미종결되었을 때는 뭘 써야 되냐? 종결어미 오를 써야 되고 종결된 상태라면, 종결된 상태라면 요를 써야 된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가 있죠? 가, 시, 오 할 때 자체가 시오 자체가 이제 종결음이 되는데
미에 종결된 상태일 때는 오를 써야 된다. 그래서 가시오라고 해야지. 이것을 자칫 가시 요하면 틀리게 된다는 거고, 종결된 상태에서 가세 할 때 세가 청형 종결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요를 쓸 수 있다. 가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되겠죠. 가끔 보면 안녕히 가십시오 할 때 자체가 종결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 있을 때 헷갈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참으리요, 참으리요 아니면 참으리요 뭐가 맞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참으리요, 참으리 할 때 이때는 참으리 자체로서 끝낼 수 있으니까, 참으리 자체로 끝낼 수 있으니까 이때는 오를 쓰지 않고 요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참으리요라고 해야 맞다는 것, 종결된 형태로서 우리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드릴 수 있어야 될 것. 물론 연결어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요 이라고 할 때는, 이때는 우리가 연결음일 때는 그대로 요로 적습니다. 연결음이 요는 요로 적는다. 다만 종결음이는 그대로 뭘로 적? 오로 적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또 이해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한다면 어미와 관련해서 던지와 든지의 차이점. 이거는 과거적 경험을 나타낼 때, 과거적 경험을 나타낼 때는 던지를 쓰지만 선택과 무관한 것을 나타낼 때, 선택과 무관한 것을 든지를 쓴다. 그래서 네가 밥이든지 떡이든지 마음대로 먹으라 할 때는 든지를 써야 되겠죠. 가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할 때는 든지를 써야 되겠고, 던지는 얼마나 먹었든지 배가 다 아프다 할 때는 던지를 쓰죠. 이렇게 해서 과거적 경험할 때는 던지를 쓰고 선택과 무관할 때는 던지를 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덧붙여서 네 번째로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하나만 더 덧붙였다면 받침 음절. 자, 받침 음절 다음에 우리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받침 음절. 자, 그래서 받침 음절, 받침 음절 다음에는 뭘 써야 되느냐? 이것이죠. 이, 예, 요를 쓰고 또는 이, 어, 요를 쓰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모음 음절, 모음 음절 다음에는 뭘 쓰냐? 예, 요, 예, 요나 여, 요를 쓴다. 이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앞에 받침 있죠? 집이죠? 그럴 때는 집이 예, 요 이렇게 쓰다든지 아니면 집이 어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모음을 왔다 하면 저 예요 또는 저 여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점. 따라서 받침이 없이 왔을 때는 예요나 여요를 쓰고 받침이 있을 때는 이어요 이예로 쓴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주의 다음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람 이름과 관련돼서 말수기, 쌍둥이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말수기 자체까지가, 여기까지가 사람 이름으로 봐서 모음을 끝났으니까 예로 써야지, 이것을 자칫 말수, 아, 여기 받침이니까 이예요. 이렇게 쓴다면 틀린다는 거죠. 쌍둥이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역시 우리가 쌍둥이,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름, 명사로 봐서 쌍둥이니까 쌍둥이 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거 자칫 이런 식으로 쌍둥이 예요라고 쓰면 틀린다. 요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 특별히 우리가 아니에요라고 할 때 아니어도 이 경우는 그대로 아니다의 활용형으로서 아니에요로 써야지, 자칫 아하 받침이 없으니까 아하 이런 경우를 아니에요도 하면 틀린다는 것도 아울러서 생각해 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 어미와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있습니다. 대라는 게 있고 어미 대가 있고 아이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경험을 나타낼 때, 자기 경험을 나타낼 때는 어이대자를 쓰고요, 남의 말을 인용할 때, 남의 말을 갖다가 인용할 때나 남의 말을 인용하거나 또는 뭐냐면 어떤 놀람을 나타낼 때, 놀람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또는 뭐냐 불만을 나타낼 때는 아이대를 쓴다. 예컨대 보면 내가 어제 철수를 보니까 착하대 할 때는 뭐라고, 내 경험을 얘기할 때는 뭘 써야 돼요? 착하대 할 때 어이대절 써야 돼. 그런데 어제 영희가 그러는데 참 철수는 착하대 할 때는 남의 말을 이용할 때니까
그때는 착화되는 아이대자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어쩜 저렇게 신랑이 멋있대 할 때는 지금의 놀람을 나타내는 거니까 놀람을 나타내는 아이대자를 써야 되고, 불만, 아이고 이렇게 일이 많대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불만을 나타낼 때는 대를 쓴다. 따라서 어이대자는 자기의 경험을 나타낼 때, 아이대자는 남의 말을 인용하거나 놀람이나 불만을 나타낼 때 쓴다는 것. 이것들이 이제 주요 어미표기로서 도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자, 그 밑에 이제 사이시어 표기가 있는데요. 이 사이시어 표기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이 부분은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어쨌든 어쩌나 지금까지 쭉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잘 마무리하고 갈무리해서 틀리지 않도록 또는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사이시어 표기부터 할 테니까요. 그 시간 사이시어 표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